그게 만약에 탄력성에 대해서 잘 만약 얘기가 안 되면 인강 들어봤어요? 예. 86페이지 그 지난번에 하지 않았나요? 네, 해드렸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인강에서 그 파트 찾아서 한세번 돌려보세요. 세 번. 돌려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예, 그 와서 이제 물어봐야죠. 예, 그럴 때 이제 근데 이런 게 있다고요. 쉬는 시간이 짧잖아요. 그때 물어봐서 설명해 줄수 있는 게 있고 조금 더 길게 설명을 요한다 그러면 예, 조금 일찍 오셔서 물어보시는가. 그럼 한 20, 30분 설명을 해드린다든가 아니면 수업이 마무리하고 뭐 이러고 했을 때 이제 물어보신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해야 돼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갑자기 돌아가가지고 거기를 설명하거나 하기는 지금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뭐 마무리한 다음에 또 하면 되겠죠. 자, 제일 처음 나오는 게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예요. 그죠? 오케이.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예, 일단 지대 발생 원인은 알아야 돼요. 예,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대 발생 원인은요, 토지의 비옥도 있죠. 예, 그 다음에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예, 그 다음에 뭐가 작용하냐면 수학 체감의 법칙. 예, 수학 체감의 법칙은 다른 말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창시절에 수학 체감의 법칙 들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어? 안 들어봤나요? 그래요. 좀 이따가 간략하게 이해만 하셔도 돼요. 뭐 이거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대론에서 출제를 하게 되면은 오지선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마 한번 정도를 빼놓고는 1번은 항상 얘가 들어와요. 차익지대가. 얘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주로 이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는 토지의 비옥도에 기초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대라는 건요.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뺀 거? 생산비를 뺀게 지대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토지에 이 생산비 있죠? 예, 이거는 일정하단 얘기예요. 그러면 지대라는 거는 결국 생산물 가격의 크기에 의해서 뭐가? 예, 지대가 결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영국의 농토라고 가정하자고요. 이 리카도가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영국이란 나라를 이제 배경으로 했었을 때 리카도는 이 모든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밀 하나만 재배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밀의 필요량이 100이라고 그러면 이 중에 80은 수입을 해서 쓰고요. 자체 생산은 20밖에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모든 농토에 뭐가 틀리다고 얘기한 거냐면 생산비는 동일한데 비옥도가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등급을 나누게 되면 AG, BG, CG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동일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밀을 생산을 할때 생산자 입장에서는 모든 토지의 생산비가 똑같아요. 그러면 비옥도가 제일 좋은 땅부터 경작하겠죠. 그래서 AG가 먼저 경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A지가 이렇게 경작을 어느 농부가 이 땅을 경작을 하고 있을 때 지주가 찾아와가지고 내 땅에서 네가 밀을 재배하고 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지대를 내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때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아요. 왜 성립하지 않냐면 이때는 생산을 20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땅이 남아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땅을 경작하고 있는 농부에게 지대를 요구를 하면 여기 있는 농부는 놀고 있는 땅을 내가 경작을 해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준 것으로 감사를 해야지 사용료까지 내라 그러면
나는 네 땅을 경작하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경작할 거야.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주가 뭐를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지대를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 정부가 법이 만들어져서 곡물법이라는 걸 제정해서 이걸 금지시켰어요. 수입을. 수입이 금지가 되면 수입에서 뭐가 부족해요? 공급이 부족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은 무슨 땅부터 계속 경작하려고 하겠어요? 비옥도가 좋은 땅부터. 그런데 여기 땅이 예를 들어서 100평의 땅이 있어요. 여기서 밀을 갖다가 10kg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죠? 처음에는 농부 혼자서 10kg 생산했어요. 그죠? 그런데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농부 한 사람이 더 들어간 거예요. 두 사람이 들어가도 생산할 수 있는 건 얼마? 10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세 명이 한 명 이렇게 붙기 시작하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이 들어가서 이 100평이라는 이 바다 안에서 오글거리고 있으면은 생산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인력은 많이 투입되면서. 그러면은 불합리하겠죠? 그러면 야, 남는 인원은 여기 가서도 경작을 해라. 여기는 수확이 떨어져가지고 여기는 8kg밖에 생산이 안 돼도 여기에 모여들어서 한 번에 다 같이 모여들어서 몇 kg밖에? 10kg밖에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는 오히려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혼자서 하면은 10kg인데 두 사람이 하면은 15kg 생산이 되는 거야. 근데 세 사람이 들어가면은 12kg 생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생산성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총 생산량은 커지죠. 10kg에서 15kg, 15kg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12kg에서 어쨌든 생산량은 늘어나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데 체감하잖아요. 10kg에서 15kg 갔다 12 점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좁은 하나의 공간에 여러 사람의 농부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확이 줄어드니까 전체적인. 그래서 경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넓어지다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아니 이것도 어디다 갖다 예? 표정이 일단 반응이 내가 안 그랬다 뭐 이런 거군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작의 범위로 넓어지다 보면요.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요. 한계지의 또 다른 표현을 최열등지라고 그래요. 이걸 출제할 때 한계지라고도 나오고요. 최열등지라고도 나와요. 그죠? 여기는 생산물 가격 있죠? 여기서 뭐? 예, 생산비를 빼면 남는 게 지대인데 이 토지에서는 최열등지에서는 이 토지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노동하고 뭐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노동에 대한 대가로 50만원 자본에 대한 대가로 50만원이에요 그럼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 토지에서는 밀을 재배해서 내다 팔면 1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걸 생산해서 생산비 주고 나면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토지를 한계지라고 그래요 한계지 자 그런데 이 토지에서는 한계지인데 얘보다 등급이 조금 좋은 토지 있죠. 얘는 얘보다 비옥도가 조금 더 좋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110만 원이 생산이 돼요. 그러면 얘는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남는 차액인 얼마가 나와요? 예. 네. 그러면 이 남는 차액인 10만 원을 농부가 가져갈 수 있냐면 그렇지 못해요. 농부가 자기의 수익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이 땅을 경작하고 있는 농부가 이 땅의 지주를 찾아서 얘기를 해요. 나에게 이 땅의 경작권을 주면 남는 차액인 10만 원을 너에게 뭐로 지대로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경쟁이 붙는 거죠. 그러면 이 농부는 경작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남는 차액을 누구에게 지주에게 지대로 지불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 뭐가 남는 차액이 있죠. 이게 결국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대가 된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 리카도의 논리에 따르면 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에서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대가.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억해야 돼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리카도의 차액지대 개념에 따른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내용에 보시게 되면 그 리카도의 차액지대라고 해놨죠. 예,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리카도는 지대가 발생하는 근거를 토지의 비옥도, 토지의 희소성, 수확 체감의 법칙 등에서 구한다라고 명시했죠.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면 리카도에 의하면 곡물 수요의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된다고 해놨죠.
이게 곡물 수요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이 곡물법에 의해서 수입이 금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생산성이 낮은 토지도 경작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차익이라는 게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4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경작하고 있는 토지 가운데 한계지는 생산성이 가장 낮아 생산비와 곡물 가격이 일치하는 토지며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취내내 위치 지대예요. 얘도 제목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면 튀넨의 논리는 무슨 논리냐면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에다가 위치 개념만 플러스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비옥도에 따라서 지대의 차이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튀넨의 논리는 뭐냐면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비옥도는 똑같은데 왜 지대의 차이가 나오냐는 거예요. 그거는 이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지대 발생 원인을 보면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 있죠. 얘가 무슨 차이를 낳게 되고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되고요. 이게 결국 수송비의 차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지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지대라는 게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와 그 다음에 수송비를 빼고 남는 게 지대인데 이게 이 차액지대를 그대로 따라왔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 여기 있는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뭐가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튀넨의 논리는 모든 토지의 비옥도가 똑같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요. 얘도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고정이 돼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지대라는 거는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수송비에 의해서. 그래서 요 튀넨의 위치지대라는 게 고립국 이론에서 연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가상국가인 고립국이라고 있었을 때요. 모든 토지에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네, 비옥도가 똑같아요. 그럴 때 이 고립국 안에는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 가까울 때가 가장 뭐가 비싸겠어요. 지대가 비싸겠죠. 그죠? 그러면 시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토지는 뭐가 절약이 되겠어요? 수송비가. 근데 뭐가 비싸요? 지대가. 그러면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심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비싼데 넓은 면적의 토지를 활용해서 작물을 경작하거나 아니면 재배를 해서 내다 팔아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작물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밀 같은 거는 여기다 재배해봐야 큰 이윤이 남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넨이 얘기한 게 원예 농업이에요. 꽃 아시죠? 예, 단위 면적에서 밀을 재배하는 것보다는 뭐를? 꽃을 재배해서 내다 파는 게 훨씬 부가가치가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카더와 달리 튀넨은 위치에 따라 어떤 작물을 경작해야 되는지를 이 사람은 제시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무슨 지대? 위치. 그래서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아시죠? 양이나 소 이런 거. 이 고립국이라는 곳에 주요 운송수단이 우마차예요. 그러면 양이나 소 같은 애들은 얘가 자체가 운송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운송비에 큰 부담은 없죠. 근데 얘네를 사육하려고 그러면 넓은 면적의 농토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는 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도시도 똑같잖아요. 넓은 면적의 토지를 활용하는 산업들은 도심에 입지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튀넨의 이 고립국 이론에 관한 논리가 현대 도시 토지 이론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얘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치에 따른 무슨 차이가 수송비의 차이가 또는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비옥도는 동일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지대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지대에 대한 발생 원인을 설명한 사람이 튀넨의 논리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이론 여기서 지대 논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고립국 이론에서. 그래서 이제 제목이 위치지대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그 튀넨의 위치지대 가서 동그라미 2번에 가면 튀넨의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알론수의 입찰지대 이론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죠? 작년에 시험에도 나왔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예.
마르크스의 무슨 지대? 예, 이것도 제목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게 학계론이 번역물이에요. 번역물. 번역물이다 보니까 주로 뭐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제목이 기본적인 내용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대 발생 원인이 있죠. 예, 이거는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했어요? 예, 요건 제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공산주의 사상가죠.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제도상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게 사유재산 제도예요. 그죠? 그럼 사유재산 제도가 허용이 된다는 얘기는 개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소유를 함으로써 무슨 권리를 갖게 돼요?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죠. 이게 독점적이자 무슨 권리? 배타적인 권리죠. 자기 땅에서는 그 사람이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튀넨의 마르크스의 논리에서는 이 지대라는 것은요, 비옥도라든가 예, 위치에 관계없이 예,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기름지든 안 지든 위치가 좋든 안 좋든 간에 남의 땅을 사용하면 사용료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한계제수도 지대가 정당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지대 나올 때 틀리게 나온 게 절대지대설에서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그건 틀리겠죠. 네, 그게 답이었어요. 그 문제에. 다만 이제 한계지를 여기서는 뭐라고? 최열등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예,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디에서도 예, 한계지 또는 어디에서도 최열등지에서도 뭐는 발생할 수 있다. 예, 지대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한계지 바깥 있죠. 예, 한계지 바깥에서는 절대지대는 성립해야 해요. 한계지 바깥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데 한계지 바깥에서는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겠죠. 얘는 어디든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라는 거예요. 에? 위치가 좋든 안 좋든 기름지든 아니든 무조건 뭐는 성립한다. 지대가 성립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잘 염두에 둬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요. 이 독점지대 같은 경우는요. 에, 이름은 이게 마르크스가 이름은 그 붙여준 거예요. 독점지대라고. 근데 요거는 프랑스 같은 나라가 이게 와인 생산국으로 유명하죠. 예, 그런데 그 보르도라든가 뭐 이런 데 부르고뉴인가 뭐 이런 데 가게 되면 포도밭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독특한 뭐 유일한 예를 들어서 품종이 만들어지는 포도밭도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거기서 생산되는 포도 또는 수확물에서 만들어진 와인의 한 병의 가격은 다른 이 포도밭에서 무척 비쌀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나온 대로 독점적인 수요는 많은데 그죠? 공급이 제한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는 게 독점지대라고 보면 돼요. 얘네는 독점지대를 풀어서 나온 적은 없고 제목만 바꿔버린 거예요. 제목만 절대지대인데 뭐로 바꿔서 독점지대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용어 정도로만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현대적 그 지대론이라고 있죠. 예, 현대적 지도론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알론소의 입찰지대라고 있죠. 예. 이 알론소의 입찰지대라는 게 거기 나와 있죠. 튀넨의 고립부 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위치지대라는 게 고립부 이론에 기초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자,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수송비라는 거는 시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안으로 들어가면 수송비 절약이 되겠죠.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운송비는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한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모든 토지의 비옥도는 똑같잖아요. 결국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에 따라 그죠? 수송비의 차이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 어떤 이용이 들었을 것인지가 결정이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찰지대에서 보면은 요거는 일단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인용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가 도심이고요. 지대, 거리 이렇게 했을 때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 이 토지 있죠. 예, 이 토지는 이게 좋아요. 예, 접근성이 좋아서 이걸 기대할 수 있어요. 입지잉여라는 걸. 그죠? 그러니까 입지잉여라는 거는 일종의 초과윤회예요. 예? 초과윤회인데 이 초과윤회는 경영을 잘해서는 이익이 아니라 목이 좋아서는 이익이에요. 위치가 좋아서. 그럴 때 요 토지에 현재 지대가 얼마냐면 얘가 천만 원이에요. 근데 사용료를 천만 원을 지불할 때 이 토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를 얻을 수 있다? 초과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업종이 이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펼쳐요. 그래서 A, B, C 세 개의 업종이 경합을 펼칠 때 얘네가 이 토지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년가 있죠. 예, 얘가 700만 원이고요. 얘가 500만 원이고요. 얘가 300만 원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이거보다 크죠. 0보다. 0보다 수년가가 0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0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응? 0보다 크다라는 의미가. 누구 기다리세요? 문 열고 누가 들어와서 대답을 해주나요? 응? 아니 우리 그때 이거 이해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00억을 투자해서 100만 원의 수익을 나오는 사업이 있어요. 그죠? 그럼 투자해야 안 해요? 100억 투자해서 100만 원 벌면. 그럼 안 하면 얼마 벌면 투자해요? 100억 투자했을 때. 얼마 벌면 투자할 수 있어요? 응?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분필이에요, 분필. 실제 돈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얼마 벌면 투자할 수 있어요? 10%? 10%면은 10억이란 얘기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이 수년가의 의미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 요구하는 수익이죠. 예, 이 수익을 충족시켜주고 추가적인 이익이 이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요구 수익률 있죠. 예, 그거를 충족시켜주고도 남았다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천만 원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고 정상적인 이윤을 얻고 난 다음에도 추가적인 이윤이 이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초과이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차지하려고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토지 소유자는 누구하고 계약을 하는 게 나은 건지를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상에서는 이 토지를 경매에 붙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입찰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입찰 과정에서 호가가 높아지겠죠. 처음엔 천에서 출발하겠죠. 그러다가 천십만 원, 천오십만 원, 천백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가다가 이 토지의 사용료가 천칠백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세 개 중에 누가 이 토지를 차지하겠어요? A밖에 없어요. 왜? 이게 일종의 초과이익이니까 얘는 천만 원에다가 700만 원까지는 얹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상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상은 못 주는 거예요. 더 주면은 정상이윤도 확보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입찰지대라는 거는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인 거예요. 그 이상은 지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이 위치에 대한 토지는 경쟁에 의해서 1500으로 결정이 되면 여기는 B가 차지할 거고요. 여기는 A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토지는 역시 경쟁에 의해 갖고 1300으로 결정이 되면 C가 여기를 차지하겠죠. 그때 각 지점에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이 있죠. 예, 얘네를 선택해서 연결한 선을 우리가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입찰지대라는 거는 각 지점의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이걸 이제 번역을 할 때 최대 지불 용역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이걸 최대라고 안 주고 최소라고 줘서 틀리게 출제가 한번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초과 이윤이 뭐가 되는 네, 0이 되는 수준의 지대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아까 우리가 위치대 얘기했었죠. 고립국 이론에. 이 모형과 이 모형에 대한 것이 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네를 돌리면은 이게 다 링이에요. 이렇게. 원형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기초한 게 이제 또 동심원 이론.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찰지대의 의미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예, 보시게 되면은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 초과연이 뭐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우리가 입찰 예, 지대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마샬에 뭐라고 있어요? 예,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쪽에 전통적인 지대 이론이 세 가지죠. 그 다음에 입찰지대, 준지대까지 하면 오지선다가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주 쓰였던 게 얘네 다섯 가지예요. 그러면 마샬에 준지대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거 배우셨죠? 준부동산이라고. 그죠? 준부동산이 뭐예요? 이게 준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뒤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이 아니고 얘는 동산이에요. 특수한 동산인데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개별법에 의해서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는 특정의 동산인 거예요. 그럼 얘도 무슨 지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지대에 준하게 준해서 우리가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샬이라는 사람은요, 지대라는 거는 순수 지대하고요, 준 지대로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근데 요 순수 지대라는 것은요, 토지와 같은 자연물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있죠. 예, 여기서 얻어지는 게 순수 지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순수 지대의 개념을 자연에서 주어진 은혜로운 선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서 얻어진 소득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준지대라는 거는 우리 인간에서 만드는 이 기계류 있죠. 기계류 등과 같은 내구 자본 설비에서 얻어질 수 있는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 준지대라는 거예요. 원래는 마스크의 일반적인 수요가 한 500만 장 정도의 규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마스크 생산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장 정도까지는 생산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죠? 현재 생산 능력이 하에서. 그런데 네, 갑자기 마스크의 수요가 2000만 장으로 늘어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이 기계 있죠? 10대 갖고는 얼마밖에 생산이 안 돼요. 맥시멈을 돌려도 1000만 장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죠. 그럼 마스크 가격이 어때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윤이 발생하겠죠.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 있는 요 기계 있죠. 단기에는 이게 이제 전부 다 만약에 수입품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기계를 들여와야 되잖아요. 들여올 때까지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단기에는 생산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경과하면 기계가 어떻게 돼요? 수입해서 들어오겠죠. 그럼 얘네도 생산 능력이 얼마로? 2천만 장까지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수입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마스크의 가격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마샬에 얘기한 준지대는 단기에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장기에는 소멸되는 거예요.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 단기에만 성립하는 거예요. 장기는 어떻게 돼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라고요. 이게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지대 그럼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기 마샬의 준지대 가게 되면요. 이 동그라미 4번에 이렇게 해놨죠. 준지대는 토지 이외에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단기적으로는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고 장기적으로는 소멸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목에서 구별할 수 있으면 되죠. 그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이 파레토의 경제지대라고 있어요. 근데 요 경제지대에 관한 내용이 지문으로 등장을 한 게 그게 재작년? 예, 그때가 유일했어요. 그 이전에 안 나왔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먼저 이 생산자의 총수입이 있죠. 이 총수입은 전형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중에서 이 전형수입이 있죠. 그리고 뭐가 있을 때? 예, 경제지대가 있을 때, 이 시험에서 이거를 바꿔서 나온 거예요. 예, 전용수입을 표현한 건데, 경제지대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전용수입이라고 해놨죠? 예, 기회비용의 의미가 있는 수입으로서 어떤 생산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고 현재 용도 그대로 사용되기 위한 최소한의 보수 있죠? 예, 그게 전용수입이에요. 경제지대라는 건 뭐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제지대라는 거는 생산자가 벌어들이는 총수입에서 전용수입을 뺀 나머지 있죠. 예, 이걸 우리가 경제지대라고 그래요. 그죠? 이거 우리 지난번에 경제할 때 해본 거예요. 이거 균형가격 할 때. 생산자의 총수입은 전용수입과 경제지대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요. 자, 균형 상태에서 생산자가 자, 1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 있죠. 네. 생산자는 1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80원만 받아도 충분한 거예요. 정상 이윤은 확보가 되는데. 근데 시장 가격이 100원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생산자는 이 면적만큼 이윤을 얻고 있다고 얘기했죠. 이게 뭐 얘기했었어요? 이게 생산자 잉여이자 이게 경제지대라고요. 얘가 생산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가 뭐? 전형수입. 그죠? 근데 시장 가격이 100원에 결정이 됐다는 얘기는 이 면적만큼은 생산자가 생산하면 초과인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경제지대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생산자 잉여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생산자의 총수입이 있죠. 이 면적이 생산자의 총수입이라고요. 총수입은 전형수입과 뭐 경제지대의 합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구별할 때 지난번에 이렇게 해줬잖아요. 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요. 사법연수원 출신의 현직 변호사가 9급 공무원 시험을 응시한 거예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응시해가지고 필기시험을 합격을 했고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언론사에서 이슈가 된다고 보고 면접 장소에서 진을 치고 기다렸을 때 이 사람이 안 나타난 거예요. 부담 느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9급 공무원으로 재직을 해서 연봉이 한 3천이라고 가정하자고요. 또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해서 연간 3천의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라 그러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얘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시험에 응시했다는 얘기는 연간 수입이 이거 미만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 여기서 이 3천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전형 수입이에요. 현재 업무를 현재 용도로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최소한의 보수예요. 최소한 이거 받으면 그냥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못 미치면 어떻게 돼요? 직업이 바뀌거나 토지 이용이 농사짓지 않고 택지나 이거 용도가 바뀌어가겠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근데 우리가 대형 로펌에 가게 되면 연봉이 억대 이상의 변호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으려고 그러면 주로 어떤 부류가 받냐면 사법연수원의 수석 있죠. 네, 수석 정도가 되면 스카우트에 가요. 수석이나 차석 정도 되면 연봉 억대 이상을 보장을 하고 그러면 연수원 성적이 수석 차석이 되는 사람이 무궁무진하게 많지 않잖아요. 그 기수에서 한 명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희소하면 희소할수록 높은 보수를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경제지대의 성격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1억을 받을 때 최소한 받아야 될게 3천이잖아요. 1억과 3천의 차이가 7천이죠. 예, 그게 일종의 경제지대야. 그러니까 시소하면 시소할수록 높은 보수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지대의 크기는 생산요소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뭐가 커지겠어요? 경제지대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에 중개사가 한 집밖에 없어요. 네. 근데 중개사법이 개정이 돼서 모든 부동산 거래 계약은 중개업자의 서명 날인이 있을 때만 유효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높은 보수를 받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지금 중개업자의 보수가 어떻게 돼요?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이유가 뭐게 왜 그러겠어요?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희소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수익 이상은 기대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그 몇 개 업체에서 홈쇼핑에서 이 상품을 팔았을 때 수수료 있죠. 그게 물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물건인데, 그죠? 만약에 수수료가 6%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5억에 6%면 얼마겠어요? 3천이에요. 근데 매도자에게 3천을 받고 매수자에게 3천을 받으면 얼마예요? 6천이잖아요. 근데 한 달에 10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6억이잖아요. 1년이면. 72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때 홈쇼핑 광고가 뭐 그랬다고요. 대충 봤을 때. 근데 그런 무슨 얘기냐면 미국 애들은 수수료가 비싸요. 수요일에 비싼 게 뭐냐면 걔네는 거래할 때 따져야 될 조항이나 이게 되게 많기 때문에 서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여러 건을 거래하지는 못하고 1년에 한 두 건 뭐 이렇게 거래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한 두 건 거래한다 그러면 그 수익적인 구조가 결코 많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1억 2천이 나오더라도 달로 따지면 1,000만 원 수준밖에 안 되는데 걔네는 또 세금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떼고 나면 실질적인 수령액은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에다가 잣대를 들이밀면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환상을 갖게 되죠. 이렇게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 지금 여기 빈자리 있다 없다. 빈자리 없죠. 여기 2층으로 쌓아야 되고 앞에도 앉아있을 거라고요. 그죠? 에? 그러면 이거보다는 차라리 중개사를 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얼마나 잘해 주시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153페이지에 중간에 그림 밑에 가게 되면 생산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라고 있죠. 얘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제목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목 아이고 이거 왜냐면 이거 모르고 이렇게 쭉 해갖고 이거 쭉 나가면은 회복이 안 돼요 이거. 이거 다시 이렇게 이거 붙이는 것도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이자 안 되신 분들은 이게 떠요 중간에. 그래 한번 뜨면은 이거 수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그 저희도 불편하지만 여러분들도 불편해요. 밑에서 보면은 글씨가 춤을 춘다고 이렇게 떠 있으니까. 자, 여기 보면 생산요소에 뭐라고 해놨어요? 예. 우리가 일반적인 생산요소 그러면 토지하고 자본하고 노동을 얘기하죠. 이 이론에서는 노동비용은 일정하다는 가정이에요. 우리가 생산을 하게 되면 토지하고 뭐하고 얘만 투입해서 생산을 하는데 얘네 둘이 완전한 대체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관계라는 건 뭐냐면 토지를 투입해서 생산을 하든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얘네 둘을 투입해서 생산을 할 때 아무래도 값이 싼 생산 요소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이익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좌표를 자본을 놓고요. 여기를 토지를 놔요. 그 우리가 생산할 때 얘네 둘만 결합해서 생산한다는 거죠. 근데 도심이 있죠. 도심은 토지 가격이 사용료가 싸요, 비싸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을 결합할 때 결합 비율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본의 투입 비율은 크지만 토지 사용량은 적어지겠죠.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외곽을 나가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토지 사용량이 많아지겠죠. 대신에 상대적으로 자본의 결합 비율은 작아질 거 아니에요. 이때 자본과 토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게 등량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만나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자, 10에다가 2를 곱해도 20 나오고 2에다가 10을 곱해도 20 나오죠. 그럼 어느 지점에 토지를 사용하든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같은 거예요. 근데 도심과 같이 토지 가격이 비싼 곳에서는 무슨 이용을 하는 게? 집약적 이용을 하는 게. 외곽은 조방적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이용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네,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도심에 입지하는 산업들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있죠. 예. 대체성이 크다 작다. 예. 근데 이게 작은 산업이다 또는 낮은 산업이다 이렇게 틀리게 한번 출제한 거예요. 그게 답이었어요. 틀린 거 고려할 때. 그러면 이건 제목 얘기해 주잖아요. 생산 요소의 뭐? 대체성. 그죠? 그러니까 도심은 토지를 뭐로 대체해서? 자본으로 대체해서 쓰는 거죠.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자본 대신에 뭐? 토지의 사용량이 많아지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제목을 가지고 잘 연상을 해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 153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가면 동그라미 3번 있죠? 그래서 도심 지역의 건물이 고층화된다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도시토지의 지가 이론이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마샬하고 허드가 얘기하는 지가는 결국 지가는 접근성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샬의 논리는 이 도시의 지가는 위치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위치의 가치다. 근데 허드가 얘기하는 거는 그 위치의 가치는 접근성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고요. 거기 3번에 보면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라고 있죠. 공간을 이동하면은 이 마찰이 발생하죠. 그때 발생하는 비용에는 지대하고 교통비 있죠. 예, 두 개 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도심이고요. 이게 거리고요. 이게 지대라고 그랬을 때. 도심에서 외곽을 나가게 되면요. 뭐가 작아지겠어요? 예, 지대가 싸지죠. 근데 나갈수록 뭐는 증가하겠어요? 교통비 있죠. 예, 얘는 증가하죠. 요거 두 개를 합한 것 있죠. 예, 이게 마찰 비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점에 있을 때에 비해서 이 안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마찰비용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뭐가 줄어들어요? 교통비가 줄어들면 반대로 지대가 비싸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마찰비용을 구성하는 거는 지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지대하고 뭐가? 교통비가 합한 거예요. 그래서 교통비를 제외한 지대가 마찰비용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번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면은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고 있죠. 예, 도시 내부 구조 이론 또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여기도 별표는 해야 돼요. 나오니까.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여기를 하고 뒤에 입지론으로 가죠. 쉬었다 들어오세요.